형 여기 앉으세요. 아, 앉으세요. 고름도 아세요? 그날 정영이 형 뭐 먹었나? 고기 먹었나? 아무튼 옷에 냄새가 좀 뱄어요. 뭐 냄새가 뱄어요. 근데 지하 이제 내려가면서 주차 한 거 이제 찾으러 가면서 지하 1층 이제 통과해서 가는데 러쉬 매장이 있었어요. 지하 1층에 잠깐 들었다 나오면은 옷에 냄새 뺄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어요. 그냥 구경하면서 구경하러 들어갔어.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손을 닦아주고 있는 거야. 나는 분명 그냥 향 맡아보면서 향을 뺀다 그랬는데 어 네 이러면서 이제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그러더니 오 이게 손도 닦아주시네요 이랬더니 머리도 감겨준대요. 어 잠깐만 근데 냄새도 머리에 뱄을 텐데 머리 감겨주네 감을래요? 그랬더니 자기야 형 그때 정연이 형도 그냥 아 나 안 감을래 이 정도였어. 그럼 나 그럼 나 감을래 이러면서 내 에어팩하고 샴푸하고 에어팩을 시작한 거예요. 에어팩으로 에어팩 한 10분 정도 하고 샴푸하고 컨디셔너하고 에센스까지. 나 마지막에 드라이어. 그 매장에서 2년 만에 처음이래. 근데 조교까지 해준다는 거야. 아 근데 조교는 좀 조교는 안 했죠. 아 맞네 그것도 했네. 샴푸가 얼굴에 닿아가지고 세수까지 하고 갔네. 진짜 세수하고 에센스 스킨 바르고 로션까지 바르고 갔네. 샀어요? 샀어요. 헤어팩은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로 살 생각이 없었어요. 진짜 뭐 살 생각이 한 개도 없었어 진짜로. 어 머리도 감겨줘요 이렇게 했어요. 머리 감겨드릴까 얘기 아니라 어, 머리도 감겨줘요? 감을래요? 나 감을래요 이렇게 한거 이렇게 혹시 근데 컨디셔너도 해주세요. 어, 에센스도 아 에센스도 해주세요. 그 여기 얼굴에 비누가 됐는데 세수도 할게요 약간 이렇게 된거지. 아니 해준다니까. 아 해준다니까 감사해가지고